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오늘은 그 아주 임업인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법률이 또 하나 국회 법률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숙경영 체험님입니다. 이 숙경영 체험님이 만약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은 바로 산림 6차 산업의 초석이 되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2021년 12월 7일 숙경영 체험님에 대한 법률소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동안 임업인들이 상당히 기다리던 그런 법률입니다. 그동안 저희 숨마실 TV에서 임업 직불제와 관련해서 계속 속보를 내보내면서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10월 1일부터 임업 직불제가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 숙경 체험위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야말로 임업인들이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사대법인 산림경영협회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임업인협회에서 준비해온 자연체험님을 산림청에 제안했죠. 1년 만인 2021년 3월 30일자 올해 3월 30일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숙경영 체험님으로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위성곤 외 국회의원들께서 발의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자연 체험님이 숙경영 체험님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179개의 자연형님이 국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산주 임업인의 산림 복지 휴양 시설을 새롭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자연휴양님을 위탁해서 경영한다고 해도 그 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자연휴양님과 성격이 다른 틈새 소비시장을 경영한 산조 입업민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 되었다는 것이 입업인협회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휴양님 농업어리 관광농원 독일의 클라 잉가르텐, 뭐 작은 정원이죠. 러시아의 다차, 가난 자연이다, 뭐 정글 법칙을 참고한 것이 이 법인의 경쟁 있는 시설을 접근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요, 국가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우리 경영 체험님은 시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문 임업인 선정 후 10년 이상 경과제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임업 면적이 10헥타 이상 산림이 해당된다. 그렇게 일단은 여러 식으로 입법 발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2항과 3항은 시행세칙 마련 시 조정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더 많은 임업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추후에 논의될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 특징은 기존의 휴양림과 차별화되어 소규모이며 기존의 육림업 단기소득 생산업을 하고 계신 산주나 임업인이 할 수 있는 산림서비스 체험업의 대표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제도로서 소규모이지만 산림복합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산림에서의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득원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 많은 우리 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 자 2022년 12월 10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농림해양축산식품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죠.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0헥타 이상 임업인들은 이 제도의 활용은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과 함께 다목적 산림복합 경영을 통해서 6차 산업의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임업인이 날개를 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에서 산림을 자원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경제 생산과 장벌기 임업으로 전환되는 생태직 기능을 확장하면서
산주의 소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바 있는 임의 직불제 함께 이 산림 수체험 경영임이 통과된다면 상당히 상두마찰로서 임의민들에게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숙경영 체험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단기 임산물 재배는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체험 학습시설과 함께 숙박시설, 숙속 야영장 되어 있죠.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산림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의 실현이 이 제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산림 박람회 또 제가 그 PT쇼 강의를 통해서도 산림 6차 산업의 중요성과 우리 임의민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을 6차 산업이 해야 되지. 6차 산업 말고 단기 다른 한쪽만 해서는 결코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 체험 경영님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재배, 가공, 유통, 관광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6차 산업 실현이 우리 임의민들에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한국산림경영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오늘 획기적인 숲속 체험님, 숲경영 체험님에 대한 법안 소개를 통하겠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이어지는 농림축산해양전체의 또 국제법사위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 일까지 계속되는 과정을 순마실에서 방송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우리 임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많은 응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순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